2009 스노우보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강원도 청정자연숲에서 편안한 휴식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테마파크형 종합리조트. 고객 만족을 꿈꾸며 입사에 성공할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새해가 시작된 지 조금 됐는데요. 네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튜디오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아,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정말요? 뭔가 달라진 네.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네. 들고요. 너무 넓어서 막 정말 우와 이렇게 어디 넓어요. 어디 가요? 이렇게 어디 가요? 넓어요. 자, 일로 오세요. 내 목소리 들려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노지현 의원님, 저희 무대가 바뀌었는데 좀 어떠세요? 집을 새로 단장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온고지신 우리 프로그램의 내용은 옛 것을 기리면서 아주 새로운 내용으로 더 보완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활기찬 기운으로 새로운 네.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할 텐데요. 허준 씨, 오늘 함께할 꿈의 기업은 어딘가요? 요즘 겨울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꿈의 기업이 난리가 났습니다. 레포츠의 착복이라 불리는 사계절 종합 리조트가 오늘의 꿈의 기업입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자, 본격적인 결선에 앞서서 오늘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 선생님들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꿈의 기업 대표이사 이진철.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본다 서미영. 열정과 아이디어를 심사한다 이태희. 자, 오늘도 네 분 심사위원님들의 공정한 심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꿈의 기업의 출사표를 던진 오늘의 그 도전자들이 그 하얀 설원을 네. 그 열정 하나로 뜨겁게 녹였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그 치열했던 본선 현장 함께 하시죠. 겨울 레포츠의 고장 강원도 횡성. 짜릿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곳에 스카우트가 떴다. 자, 오늘은 이곳 강원도 청정 지역 봄, 여름, 가을, 겨울 레저와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 휴양파업 꿈의 기업과 함께합니다. 자, 리조트 운영팀의 자리를 두고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젊은 도전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선 무대를 시작합니다. 매서운 추위도 거뜬히 이겨낼 도전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패기. 지금부터 리조트 운영팀 입사를 향한 본선이 시작됩니다. 위풍당당 첫 번째 도전자 입장. 안녕하십니까, 꿈의 기업 CEO 정현태입니다. 꿈의 기업 CEO 정현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의 CEO 스티브 현태입니다. 여러분을 투자자라 생각하고 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C, 컴포터블, 편안함을 지향하는 리조트입니다. 셔틀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고 운행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좀 더 편리한 리조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스, 재미를 지향하는 리조트입니다. 줄을 기다리면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고 다트 게임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리조트의 그 전체적인 그 특화된 마케팅이 아니라 다들 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상. 사전 교사 부족으로 정현태 탈락. 이어서 심사위원의 시선을 사로잡은 도전자가 등장. 경쾌한 음악으로 시선 집중. 온몸으로 표현하는 입사의 열망. 열정의 파워댄스로 뜨겁게 달아오른 본선장. 이야, 지드래곤도 울고 갈 중섬씨. 중학교 시절부터 미래의 호텔리어를 꿈꿨던 전, 제과 제빵기능사 및 각종 교내대회 수상과 전교 2등 실력을 밑바탕으로 1, 2학년 과대표 그를 통해 리더십과 통솔력 등을 길러왔습니다. 기존의 꿈의 기업에 조성되어 있는 평범한 산책로에 고객의 이름으로 된 묘목을 심어 로아스 로드로 거듭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심은 묘목수당 리조트에 할인했